1라운드 마지막 때는 스피리치가 높은 공격 성공률이었는데 멈추었고 김정민 감독 작전 시간. 아니야. 조심스럽게 하면 안 돼. 맞추려고 보니까 미팅 손에 안 맞는 거야. 야, 빨리 돼, 빨리. 다시 해. 자, 지금 공격 부릴 때 유나 뒤로 돌릴 때 어차피 와보겠습니다. 해결하라고 써도 돼. 가자. 배우나 선수를 좀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부키레시 선수에게는 조심하면 오히려 이렇게 맞추려다 보면 범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갖고 있는 대로 빨리만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서 첫 골이 가장 중요한데 첫 골을 범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염혜선은 연속점. 이윤정 어디로? 배우나 이동 공격 하지만 일단은 막혔습니다만 다시 먼저 올립니다. 부키레시 연타성. 노란이 언더토스 메가의 스파이크 직접 또 들어가요. 사실 메가는 첫 볼에서 공격 성공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사실 흐름은 첫 세트 초반 흐름은 정관장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키리치 선수가 너무 조심해서 그냥 툭 맞추려다 보니까 손에 정확하게 맞질 않거든요. 네. 감독이 조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염혜선 연속 서브 어렵게 좋은 서브 들어갔어요. 4대 0에서 5대 0 만들 수 있는 기회. 메가가 빈자리 갑니다만 이윤정, 부키리치 이걸 지아가 받고 메가에 네 메가가 쳐내기 시도 그냥 나갔군요. 아, 근데 지금 메가 선수의 네터치 범실이라는 겁니다. 네. 메가의 범실 뒷머리를 극적이는 고이진 감독. 센터 라인을 집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길게 보냅니다. 염혜선이 올렸고 박혜민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임명옥. 부키리치 블로커.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때렸나요? 네, 지금도 사실 이윤정 선수가 지금 올려준 볼이 부키리치 선수한테 조금 낮은 듯하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낮게 간다면 지금 사인이 됐다면 부키리치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스텝을 밟아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서브 이윤정 흔들려서 들어갑니다. 염혜선이 올렸고 메가 밀어넣기 블로커. 아, 브로킹 잘 되겠네요. 네. 앞쪽에 부키리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킹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주 영리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예. 부키리치 손 맞고 나갔습니다. 박은진 서브. 5대2 앞서는 정관장. 아하! 넘어가게 됩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이 범실 때문에 좀 결과가 안 좋았던 세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막판 그렇죠. 범실 중요해야 돼요. 네, 범실을 조심해야 되는 정관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범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배우나 서브. 리시브 잘 됐어요. 예. 그리고 박혜민 하지만 유어블로킹. 이윤정 센터가 올렸고 부키리치 다시 넘어옵니다. 이윤정 이번에 어디? 애매합니다만 그렇죠. 이견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었던 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DNA 공격을 펼쳤던 신장 큰 부키리치. 아, 위에서 눌렀어요. 네, 거의 넘어가는 보이였거든요. 네. 4대5 추격하는 도로공사. 배우나 길게 서브가 나갑니다. 정관장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서브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아쉬움을 표해본 배윤아 선수. 서브 메가 평균 21.8득점. 정확히 맞고 부키리치 메가 맞고 나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윤정 선수의 토스가 부키리치 선수에게 주는 볼이 이제 조금 약해 가거든요. 그 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약해 간다면 부키리치 선수와도 그 거기에 맞춰서 지금 스텝을 밟아줘야 되고요. 네. 지금도 사실 타점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5대5 추격하는 노로공사 부키리치 서브. 날카로운 서브. 좋은 서브예요. 그리고 지하의 첫 공격이 맞지 않습니다. 나가면서 동점 6대6. 사실 메가 선수가 부진할 때 지하 선수의 공격 결정력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이 벗어났었던 상황인데 지금 첫 공격은 지하 선수가 너무 길게 받네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동점을 맞는 도로공사입니다. 부키리치 서브. 너무 길게 정확히 맞고 염혜선 어디? 속공으로. 좋습니다. 예. 아, 염혜선이 출발 좋은데요 오늘? 네.
지난 GS 칼텍스전에서는 사실 정호영 선수의 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박은진 선수의 공격이라든지가 잘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정화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박혜민 서브 길게 이명호 갖고 어렵게 넘깁니다. 여기서 5번은 이군요. 그러네요. 지금 거의 넘어가는 볼을 지금 이은정 선수가 잘 잡아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이거 살려냈던 이윤정 센터. 7대7 동점. 문정원 서브 날카롭게 노란 받고 중앙에 정호영 클러치입니다. 너무 클러치 때렸네요. 예. 자, 정호영 공격 범실 나오면서 1세트 현재 8대7 도로공사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김천 체육관입니다. 1세트 현재 8대7 도로공사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범실 줄이기 게임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장 팀은 지금 8점 중에 지금 범실이 5개거든요. 네, 자, 신구조와 국대조합, 배유나와 김태비 미드블로커, 그리고 박은진과 정호영 미드블로커.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정호영 선수라든지 박은진 선수는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죠. 그렇죠. 시야가 칩니다만 이명호이 맞고 타나차, 하지만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타나차, 또 다시 넘어옵니다. 이윤정 어디, 이번 백토스로 우키리치 먼저 올리는 메가 왼쪽에 지하 스파이크.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지하 선수에게 좀 얕게 가도 좀 볼끝을 조금 더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사실 이윤정 센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8대8 동점. 정호영 서브. 서브 1위, 서브 에이스 9개, 정호영 서브입니다. 속고! 김세빈. 호흡을 잘 맞췄던 이윤정 센터와 김세빈 선수입니다. 네. 자, 성공 이후에 임명호 리베로가 아주 어깨를 딱 잡으면서 뭔가 또 칭찬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배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맞아요. 네. 이런 것과 지갑 열라고 있는 게 선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하의 스파이크! 네. 그렇죠. 이렇게 볼 끝이 이렇게 살아 올라오면 이은정 선수 앞에서 지금 지하 선수가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충분히 지하 선수가 득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명옥이 수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해봅니다. 서브 지하. 문정원이 받고. 잘 버텼어요. 네. 타나차 노란 리베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메가의 스파이크. 문정원. 네. 이번도 살짝 아쉬워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메가 선수 오늘 좋아요. 네, 지난 두 경기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활약을 보여줬던 메가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60%가 넘는 성공률에 4득점이네요. 메가가 최근 두 경기 16득점과 20득점을 했는데 결정적일 때 득점이 좀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았죠. 네. 지하의 서브가 걸립니다. 범실 줄여야 돼요. 네, 범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에서는 사실 도로공수가 10점을 딴 것 중에 정관장이 범실로 내준 점수가 6점이에요. 네. 타나차의 서브. 오픈 공격 시비, 그리고 최근 경기로 살아나고 있는 타나차. 타나차의 서브 에이스! 들어갑니다. 타나차의 서브 에이스로 한 점을 앞서는 도로공사. 네. 이 지난 경기 페퍼에게 승리할 때도 타나차의 활약이 쏠쏠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매치포인트 결정도 타나차 선수가 냈어요. 네. 어렵게 받고.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만. 자, 메가가 쳐낸 시도. 네, 주심의 미디어 판도. 네. 메가 선수는 상대 브로킹 맞고 나갔다라는 표정을 합니다. 네.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손이 누굴까요? 보시죠. 메가와 배우나. 다시 볼까요? 이윤정 선수는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나 선수가 맞기는 했는데요. 판독 결과 블로커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손가락이 배우나 손이었습니다. 11대11 동점. 이소연 선수 긴장되면서 말하는데 네. 네, 본인도 자체 판독을 해보는군요. 여맨 선수 하부 문정원 받고
우키리치. 어, 노란 선수 잘 지켰어요. 네, 다시 노란 여섯 두 개 넘깁니다. 이윤정 센터 선택. 배윤아 안쪽. 네, 역시 배윤아 선수네요. 네, 센터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노란 선수가 아주 수비 자리를 잘 지켰네요. 그렇죠. 배윤아의 득점. 12대 11 득점 앞서는 도로공사 이윤정 서브 지하쪽을 향했고 박태민 하지만 어택커 이번에 오른쪽에 메가 블록커 맞고 먼저 올린 임명호 국기리치의 스파이크 뒤를 받치는 지하 백토스로 메가 방타 안쪽 동점 만듭니다. 네. 사전 인터뷰에서 국기리치 선수의 그 공격 코스에 대한 그 수비 대형 그 다음에 브로킹 대형을 얘기를 했었던 고이진 감독인데 네. 지금 선수들이 그것을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가도 오늘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6득점째 임명욱이 받고 다이렉트! 아 임명욱 이런 실수를! 그렇습니다. 임명욱 선수를 상대로 서브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쁘겠죠. 그렇죠. 네, 메가 선수가 잘 네,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와 윤정원과 임명욱이 받을 준비. 이명호이 다시 받고 오른쪽에 부키리치 대각선 한 점 앞선 정관장 메가 스파이크 맞죠? 두 점을 앞서는 정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메가 선수의 공격 타점은 굉장히 잘 잡히고 있습니다. 네. 작전 시간 요청하는 김종림 감독입니다. 봐봐 자 앉아 부킹 할 때 자, 메가 안쪽이 더 많단 말이야. 라이트에서 그리고 수비 스루킹 가면 이쪽 저 메가는 짧게 안 때려 길게 나오라고. 네, 잠깐 안에 들어와. 네, 하자. 이제 메가 선수에 대한 브로킹, 메가 선수의 공격에 대한 브로킹을 브로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김용민 감독이고요. 수비 네. 위치를 좀 정해주고 있는 김용민 감독입니다. 네. 염혜선 세터와 메가 선수가 대화를 또 많이 하면서 네. 그리고 오늘 호흡 잘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부키리치 선수의 공격에 대한 수비 대응이 지금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전문장입니다. 네. 박윤진 연속 서브 임명욱이 받고 언더 선수로 부키리치 브로카우. 네. 지금 계속해서 부키리치 선수가 직선보다는 지금 대각선 쪽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4번 자리에서도 상대 5번, 6번 자리 거기에다가 때리고 있고 그리고 2번 자리에서도 반대쪽에 그 1번, 2번 자리에다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수비를 잘 걷어내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네, 배윤아 서브 지하 정확히 받고 속공으로 자 성공! 염혜선과 네. 정모영 김세빈 선수 앞에서 속공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염혜선 선수입니다. 네. 속공의 어떤 성공률도 올라가 보이는 정관장입니다. 서브 메가 날카로운 서브 타나차가 어렵게 받고 윤정원 연타성 노란 리베로 지하에 강타가지만 타나차가 받고 윤정원 밀어넣기 두 점차입니다. 정원 페토스 지하의 스파이크 크게 튀면서 블록아웃. 그렇습니다. 브로킹을 잘 이용했던 지하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1세트 16대 13 정관장이 서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김천입니다. We need hero. 선수였습니다. 폼주만이 많으신 분들 응원 단상으로 와주십니다. 자, 정관장이 최근 경기 좀 살펴보면 이 16점 이후에 범실이 많아서 패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 경기 16점 도달했고요. 오늘 그리고 고이진 감독은 승리의 염원을 담아서 정말 나도 함께 뛰겠다라는 마음으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리그 동안에는 사실 고이진 감독이 이렇게 추링을 입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가 않았었는데 네. 네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 뭐 옛날식 표현으로는 추리닝 요즘 표현으로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도 추리닝이 입에도 상당히 그러니까. 짝짝 맞아요. 저도 추리닝 네. 강력한 서브 지하의 스파이크 블로킹 막아냅니다. 추격하는 도로공사 그렇습니다. 김세빈 선수 자 그러자 고이진 감독 작전 시간 요청
연결 준비를 왜 잘해줘야 돼? 국기리치 서버가 좋게 들어오면은 혜선이가 할 건 하고 혜선이 왜 당당 연결자로 가발 좀 깊숙이 들어가지고 둘 다 서버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구기리치 선수의 서브가 워낙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 꼭 굳이 염혜선 선수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단 연결을 좀 잘해서 지현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디 카바를 좀 철저히 들어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6대 15 한 점 차. 자,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리셋의 현재 시점입니다. 또 하고 구기리치 강한 서브가 살짝 바뀌었죠. 기리치의 서브 범실. 사실 보이즈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뭐 부키리치만은 꼭 맞겠다 이렇게 가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도 가장 높은 브로킹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수비 위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막고 있는 정화장입니다. 네 안예림 센터가 들어왔습니다. 문정원이 받고 갖고 펴넣기 그러나 무점. 역시 뭐 문정원 선수 노련하네요. 네. 굳이 때리는 것보다는 상대의 빈 공간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별로 땀 흘리지 않고 득점하는 문정원. 한 점 차 이제 추격을 해야 하는 도로공사. 문정원 서브. 안예림 세터가 어디로? 지하 스파이크 문정원 받고. 동점기 천안 차. 하지만 뒤로 받치는 박혜민. 지하에 천안기 신호. 나갔군요. 네. 그러면서 아 하지만 마지막에 맞았다는 판정인데요. 네. 네, 선수들이 전혀 안 맞았다고 사인을 보내줬기 때문에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도로공사 블로커 터치아웃에 그렇죠.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비디오 판독인데요. 김세빈이 뭐 맞지 않았다라고 김종민 감독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하 선수에게 올려주는 볼이 약해 가는데 너무 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 선수가 이걸 만약에 코트 안에 넣으려고 하면 이게 네트를 넘겨가지 못하거든요. 밀어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자, 17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터치 조금 더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브 문정원. 1세트 동점. 문정원 서브. 지하 받고 안예림에서 속공으로 던져 올렸어요. 하나차 빈자리 안예림 센터 백토스 메가 후위공격 득점. 지하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가서 펜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메가 선수의 결정인데요. 네. 사실 정관장이 경기를 잘 풀릴 때 그때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던 정관장이에요. 네. 아 지금 상대 득점에 도로공사 팀에서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자,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인데요. 네. 도로공사가 요청을 했고요. 아, 보이네요. 네. 자, 다른 각도. 이 그림에서 보일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판독 결과 네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정우영의 네터치. 네. 자, 김종민 감독이 정확히 봤습니다. 감독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코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시야를 굉장히 많이 넓혀야 됩니다. 네. 자, 어느덧 18대 17 다시 앞서기 시작하는 노동사입니다. 문정은 연속점 짧게 들어갑니다. 지하 받고 받고 스파이크 지하 그러나 수비위치 정확한 임명호 중앙우위 부키리치 뒤를 받치는 박혜민 노란이 토스했고 지하의 강타가 임명우 리베로 전세한 연타성 그리고 지하의 스파이크 또 받습니다. 랠리 길어집니다. 중요한 랠리 전세한 하지만 받았고 노란 언더토스 스파이크 지하 블록아웃 18대 18 동점. 네. 지현 선수의 공격을
김명호 선수가 뒤에서 잘 걷어내줬었는데요. 네. 공격이 결정이 잘 나지 않았었고 그래도 지하 선수에게 마지막은 득점을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경과장의 어떤 수비의 10점이 만들어낸 득점 18-18 동점입니다. 네, 정호영 선수 대신에 한성희 선수가 들어갔네요. 네. 한성희 선수 이번 시즌 첫 출전이죠. 그렇죠. 반가운 한성희 첫 출전 이번 시즌. 자, 중요할 때 18-18 한성희의 서브 중요할 때 서브인데요. 이윤정이 올렸고 다나차 여배선이 어디로? 지하의 스파이크 득점. 좋아요. 지금은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네. 앞서는 정관장. 묘하게 팀의 어떤 핵심 역할, 정신적 지주 한송이가 투입돼서 서브 그 순서에서 역전을 만들었어요. 양팀 감독의 손동작. 중요한 1세트. 한송이 연속 서브. 하나차 스파이크 득점. 이은정 선수는 너무 조심조심하고 코어를 곱게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스피드 있게 밀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스에서 굉장히 스피드가 좋아졌습니다. 네, 김종민 감독이 어떤 손가락 손 얘기가 그거였군요. 네. 빠르게 쏴라. 사실 이게 토스가 너무 곱게 온다고 해서 공수들이 잘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힘을 붙여줬을 때 좀 더 좋은 공격이 나오거든요. 예, 이은 서브였고 메가의 후위 공격! 잘 받았네요. 문정원 받고 역전 기회! 박승진 선수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어요. 네. 배우나 선수를 보느라고 지금 타나차 선수를 놓쳤네요. 자, 벤치에 있어 이번에 고이지 감독 작전 시간입니다. 여기 못만. 야. 알겠어요. 다시 리시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블록킹을 딴 데 가버리면 안 된다고. 수비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너무 정직하게 때리면 콩으로 나오고 조금은 쳐야지. 내가 선수에게는 조금씩 풀어흘리면서 때려달라는 얘기, 너무 정직하게 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은희 선수에게 뭐 높은 공격을 브로킹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네. 배우나 선수를 사실 막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배우나 선수가 굉장히 그 결정력이 높으니까요. 네. 그래도 타나차 선수를 붙이면 안 되죠. 이혜연 서브. 이혜연 서브 승합니다. 이혜연 중요할 때 한 방씩 서브 에이스를 보여주는 이혜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히어로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서브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드디어 본인의 강점이 서브를 보여주는 이혜연. 팬들의 자랑이군요. 이혜연. 박혜민 받고 지하의 스파이크! 다시 한 점차 따라보는 정관장. 아, 오늘은 1세트부터 아주 팽팽한데요. 네. 사실 정관장이 범실만 좀 줄이면 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것 같은데 범실 관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 정관장. 지하 서브 네트 받고 갑니다. 이윤정 어디? 중앙우리 피니시! 아, 이것이 나가는 동점! 나가군요, 동점! 밀렸습니다. 네. 피니시의 공격 범실. 네, 오늘은 또 피니시 선수가 공격성 거리 굉장히 30%가 안 되네요. 네. 범실에 아쉬워하는 김종민 감독. 서브 지하 21-21 중요한 1세트. 지하 서브. 문정원이 받고. 하나차 노란 리베로가 버팁니다. 압도할 수 있는 기회! 압도할 수 있는 기회! 메가! 아, 오늘 메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강타보다 연타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다 경기도 굉장히 잘 됐고요. 네. 네, 아주 영리한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2-21 이제는 앞서는 정관장. 지하 서브. 점나 걸립니다. 이게 뭐 솔직히 팬들의 마음을 양팀 선수들이 들었다 놨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 부키니치 선수의 그 공격 범실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지금 정관장 입장에서는 지하 선수의 그 서브가 굉장히 아쉽겠네요. 네. 또 중요한 시점에 이소영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랑 수비를 보강합니다. 다나차 서브. 박혜민 받고. 메가 강타! 성공! 메가 오늘 10득점째. 그렇습니다. 지금 부키니치 선수랑 배우나 선수를 앞에 두고도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공격을 해내고 있는 메가 선수입니다. 네. 아, 메가의 스파이크 타나차 맞고 나갑니다. 여매선 서브. 자, 1세트 초반에 연속 서브가 있었던 여매선.
김정은 그리고 네 앞에 하드진. 네 지금 서브리시브가 길었기 때문에 이은정 선수가 그냥 바로 넘기는 것을 사실 박은진 선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렇죠. 정관장의 세트포인트. 최근 원정길에서 2연패 중인 정관장. 그래서 1세트의 흐름이 중요한 정관장. 세트포인트입니다. 운정은 받고 부키리치도 아, 지금 홈볼크치 잘 올라갔네요. 타점을 충분히 잡고 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로공사는 오희정 선수가 전위에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킹을 보강하는 거죠. 네. 서브 이윤정 23대 24. 이윤정 서브 길게 1세트 끝내기 기회. 메가의 득점으로 1세트 접전이었습니다. 25대 23 정관장이 1세트 가져옵니다.